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호주로 택배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문의가 많았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우체국 EMS가 중단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EMS 택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오늘은 호주로 EMS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항공편 운영을 대폭 축소하여 EMS 배송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7월 19일부터 호주행 EMS 접수가 재개된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한국에서 호주로 EMS 발송이 가능해졌습니다. EMS 접수 시 유의사항. 주소 변경 청구는 반드시 수취인이 호주 우정에 확인 후 접수번호를 받은 건에 한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박스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음식물, 동물, 식물 등의 그림 표시가 있는 박스 포장은 통관이 불어대고 즉시 반송 처리됩니다. 유학 서류, 선적 서류는 EMS 접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긴급성과 지연 등 간접적 피해가 큰 서류로 반드시 EMS 프리미엄으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세관 통관 관련 사항입니다. 가격표. EMS 배송 가격은 서류와 비서류로 구별되며 최대 30km까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요금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EMS 택배를 통한 담배 배송이 늘어 적발 건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담배 배송이 적발될 경우 모든 담배는 압수, 파기 조치되며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EU 블랙리스트에 올라 받거나 발송하는 모든 택배가 검사 대상이 되어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니 담배 배송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편하게 누리던 것들을 누릴 수 없어 불편하였는데 이제 하나씩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호주에서도 건강하게 호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